수년간 바지런히 일군 생명의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린 사나이가 있습니다. 육지 농사꾼에서 향어 양식 전도사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품 향어를 생산해내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 2012 수산 신지식인 권금여 씨를 만나봅니다. 전국 최대의 향어 주산지 전북 김제. 금여 씨의 양어장에선 최고로 품질 좋은 향어 어미들만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향어 어미가 한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있는데 네. 여기에서 알을 부화를 해서 어거들한테 보급을 하고 좋은 향어들을 생산하기 위해선 건강한 어미가 필요한 법. 그런 만큼 금열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양어장을 방문해 향어 어미들을 살뜰히 챙기고 보살핍니다. 네, 향어 예쁘지 않습니까? 낙하기였죠? 이게 한 3, 4년이요? 여기가 산모예요. 알이요. 한 300만 마리 중에 10마리 정도를 계속 어미로 씁니다. 물속에 돼지라 불릴 만큼 식탐이 많은 향어. 때문에 사료를 줄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향어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료를 주면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장염이 들어서기 쉽고 장포자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놔서 사료를 사서 이겼는데 정칸에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해보죠. 살아있는 게 참 향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좋은 향어를 기르기 위해 사료의 귀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금열 씨. 이게 지금 매실 레치스인데요. 진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금열 씨가 고심 끝에 개발한 매실 에키스 사료 덕분에 잔병 치레가 없고 더욱 건강한 향어들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매실 에키스 저희가 어른이 사람들이 먹다 보면 배가 배 아플 때 소화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도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고개 넣은 거예요. 예. 어제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처음에 누구 생각했어요? 회장님 생각했어요? 회장님 생각했어요. 향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금열 씨가 아내 미숙 씨는 그저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눈물 아치면서까지 고생을 했지? 그랬다고 그러지 마.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고생한 것은 어디 갔는가 싶고. 금열 씨는 사료뿐만 아니라 향어 양식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는데요. 브로어라는 시설이 양어장 전체에 산소를 고루 공급해줘서 한정된 공간에서 더 많은 향어들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이게 브라이고요. 이 호스관이 밑으로 가가지고 바닥에서 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에 금열 씨는 2012년 수산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양어장 시작한 지 25년 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말로 못 하셨겠어요? 그러면요. 예, 예. 금열 씨는 이 상을 채찍 삼아 보다 나은 향어 양식 여건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가들은 지원사비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중국과 맞싸워 싸울 수 있는 그 보조사업이나 모든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 바로 정성 들여 키운 향어들을 출하하는 날입니다. 아유, 그물 땡기는 작업이요. 고기 끌어오는 작업. 오늘 출하되는 향어는 총 3천여 마리.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저쪽도 작업할 거죠? 네. 큰 작업을 이제. 향어 아주 좋구만요.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적은 것들은 이제 내년에. 1년 이상 자란 향어들 중 1.5kg 무게가 된 것들만 출하를 하는데요. 작은 것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다시 양어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구부기만 되는 거죠.
지금 밖으로 던지는 놈은 지금 봄에 키우려는 거죠. 내년에 더 크게. 잘 자란 향어들을 보고 있자니 그저 흐뭇하기만 한 금열씨. 회로 치고 난 다음에 머리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다 먹습니다. 순화가 되면 애기 학자금도 뿐만 아니라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모든 돈으로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진심을 다해 키운 만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향어. 출하 준비를 모두 마친 향어들은 전국 각지로 전량이 판매되는데요. 특히 경상남도 쪽에서 그 인기가 대단하다네요. 저 경남으로 가요. 경남이요? 예. 경남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창원, 마산 창원 김해. 예. 그쪽이 그 많아요? 예, 그쪽에는 강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소비가 참 많아요, 전국에서. 그날 오후 전국 내수면 향어 양식협회 회장인 권금열 씨. 오늘 전국의 협회원들과 함께 향어의 효과적인 홍보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미협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 내수면에 비례해서 우리가 한중협회에 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세울 것인가? 이 향어협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화로로서 영양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 열심히 뛰어도 안 될 때는 진짜 많이 화가 나고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미안하기도 하시고요. 예, 미안해요. 가장 미안한 게 미안하죠. 회원들한테.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향어 양식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열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선 향어 요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기만 한데요. 웬만한 바다 생선 못지 않은 육질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이따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쫀득거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 요리들은 협회에서 향어의 대중화를 위해 1년간 직접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개발해서 좀 소비도 좀 시키고 홍보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향어회와 향어가스. 향어가스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시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많지만 오늘의 요리들로 향어를 알리는 데 필요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전라북도 향포 땅에서 특히 이 전주 근처에서 기르는 향어는 1년 12달 흙냄새가 안 나요. 향토 땅이기 때문에. 부드러우니까 또한 영양 성분도 물론 다른 뭐 생선가스나 다른 것도 맛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저렴하고 월등할 겁니다. 박수! 박수! 전국에서 향어 소비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경남 창원. 오늘 금열 씨는 향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전국 내수면 향어 양식협회 회원들은 2005년부터 1년에 총 3번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향어 소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오늘처럼 홍보 활동을 펼친답니다. 영양소라든가 뭐 당뇨계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실제 업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르고 있고 젠장에 느낀다. 이거 또 몇 순간 늦지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정보도 좀 주고 또 1년 또 생산량이라든가 가격 대비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향어를 적극 홍보하는데요. 그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지요. 성분은 어떻게 되지 모르죠. 성분은 이게 오메가3가 들어있고요. 이게 성인병 예방, 당뇨병. 치매 예방. 어머님이어서 박수. 어머님 건강을. 네, 안녕하세요. 네. 홍보 활동 중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향어의 유통망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인데요.
지금 서울 쪽으로 고속버스로 보내야 되는데. 아, 그럼 여기서 서울까지 막 가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을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느 자석에서라도 축제나 무슨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가서 향후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 금열 씨.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생각을 하고 진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우리 수산 발전에 더 힘이 실리고 더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의 노력이 후에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내 내수면 양식업에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여는 사람. 건강하고 싱싱한 향어를 생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권금열 씨. 그의 도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